그럼 오늘 본문 말씀 빌립보서 4장 4절 우리 같이 한번 더 읽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예, 그 한 절만 먼저 읽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빌립보서 전체에 기뻐하라는 말씀이 16번이나 나옵니다. 굉장히 많이 나오죠.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18절은 이렇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인데 지난 한 주간 하나님의 뜻대로 사셨습니까? 저는 일주일 내에 항상 기뻐하고 살았습니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한 분 계시네요. 아, 감사합니다. 항상 기뻐했대요. 내가 누구라고 밝히진 않겠습니다만 한 분이 있는데요. 정말 이렇게 손을 드시더라고요. 한 일주일 내에 기뻐하셨대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죠. 그러면 한 분 외에는 항상 기뻐하지 못하고 사셨네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은 어땠어요? 한 주간 기뻤어요? 아니면 짜증났어요? 화가 났어요? 우리 중고등학생 여학생들은 어때요? 한 주간 늘 기쁘게 살았어요? 안 그렇죠? 그럼 하나님 뜻대로 못 살았다, 그죠? 더더구나 오늘은 좀 늦잠이라도 자려고 했는데 엄마 아빠가 깨워가지고 교회 가자 하니까 어때요? 짜증이 더 났어요, 그죠? 삼가 위로를 전합니다. 그런데요, 이런 거예요. 엄마 아빠가 왜 짜증나는데 교회 가자고 하느냐 하면, 여러분 예수를 믿지 않으면 영원한 심판을 받아요. 지옥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믿어야 되는데 예수를 믿으려면 들음에서 믿음이 나오거든요. 근데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세상 이야기 자꾸 들으면 그게 믿음이 되거든요. 그래서 예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복음을 들어야 믿음이 생기거든요. 그런데 지난주에 뉴스를 보니까 24살 아기 엄마가 아이를 낳았는데 두 달 만에 죽었어요. 남자도 뭐 젊은 또래 아이인데 둘이서 원룸, 뭐 고시원 원룸에 살았는데요. 애가 두 달 만에 죽었어요. 그래서 신고를 해서 애를 데리고 가보니까 뭐 의사소견에 뭐 자세히 부검을 해봐야 아는데 두 달 된 아이예요. 곁으로 보니까 굶어서 죽은 것 같아요. 영양실조래요. 애기 엄마가 24살이니까 혼자 원룸 고시촌 이런데 살다가 어떻게 뭐 젖도 제대로 안 나왔는지 막 분유를 먹이도 했는데 분유를 살 돈이 없었던지 24살 애기 엄마가 아이가 죽었대요. 여러분들도 조심하세요. 중고등학생들 아이 낳는 아이 많다 그러더라고. 책임질 수 없으면 함부로 애기 낳으면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를 정말로 엄마가 준비된 엄마 같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밥을 안 먹으면 병원에 데려가야 되겠죠. 병원에 데려갈 돈이 아마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럼 그 아이에게 뭐 영양제를 주든지 어떻게 살릴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게 없었으니까 애가 죽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엄마 아빠가 여러분들을 왜 아침에 깨워가지고 잠 오는데, 그죠? 잠 오는데 깨워서 교회 가자고 하는지 아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어서 영원한 생명 얻는 것이 가장 귀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빠 엄마가 되어보세요. 아기가 밥을 안 먹어요. 젖을 안 먹어요. 그럼 어떻게 병원에 데려가야죠? 영양제 수액을 놓든지 뭐 우유를 먹이든지 어떻게 해서 살리러 갈 거잖아요. 그러니까 애가 싫다고 안 먹으려고 빽빽 애를 쓰고 막 안 먹으려고 고기를 도리질 할지라도 억지로도 먹여야 돼요. 그래야 아이를 사랑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중고등 여러분들의 부모가 아빠 예수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려고 그랬는데 왜 이러라도 못 쉬게 나를 괴롭히느냐고 그런 원망이 날지라도 부모의 심정을 좀 이해하세요.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들려주는 것이 부모가 가장 큰 일이기 때문에 힘드시더라도 나와서 말씀 들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좋은 자리 내드리는 거예요. 좋은 자리 드린 거예요. 자, 제가 오늘 기쁨과 관용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는데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지난 한 주간 살면서 항상 기뻐하고 살았기보다는 짜증이 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화를 내면서 살았습니다. 여러분 왜 화가 났을까요? 왜 짜증 났을까요? 화가 나고 짜증이 나는 것 왜 그랬을까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아서 화가 나는 거죠.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아서 짜증 난 겁니다. 세상 만사가 내 뜻대로 안 돌아가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사람들은 자기 뜻대로 이루려면 힘을 가져야 됩니다. 돈이 많아야 돼요. 그래서 힘을 가지기 위해서 돈을 가지려고 또는 권력을 가지려고 세상에 나서 보니까 내보다 잘난 사람이 너무 많아요. 내보다 잘난 사람이 너무 많단 말이에요. 나는 태어날 때부터 흙수저로 태어나가지고 어떻게 큰 소리 치볼 수가 없어요. 내 뜻대로 할 수 있는 게 너무 좁아요, 나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힘을 가질까? 어떻게 하면 권력을 가질까? 여러분 6월 13일 지방선거 한다고 얼마나 시끄러워요. 사람들마다 나를 뽑아주세요. 나를 뽑아주세요. 그러는데요. 그런 사람들도 권력을 더 가지려고 해요. 뭐 말로는 국민을 섬기겠습니다. 지역 주민을 섬기겠습니다. 하는데 그거 일주일밖에 얘기 안 하더라고요. 당선되고 나면 별로 섬기는 게 잘 안 보여요. 물론 숨은 자리에서 열심히 하는 사람도 있는 거 압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노력을 하는 것은 좀 더 큰 권력을 얻고자 하거든요. 왜 엎드려서 절합니까? 국회의원이라는 사람들이, 당대표라는 사람들이 왜 엎드려서 절합니까? 표 좀 주세요. 그 표가 있어야 우리는 힘을 얻습니다. 결국 표를 얻고 사람의 수를 얻는 것은 힘을 원한 거거든요. 그 힘을 가지면 뭐 하는데요? 뭔가 좀 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영역이 넓어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에서 내 마음대로 하려고 나서 보니까 너무 잘난 사람이 많아요. 돈 가진 사람도 많고 권력 가진 사람도 많아요. 도저히 따라잡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합니까? 그럴 때에?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더 힘을 가지려면 종교를 가져야 되죠. 그래서 종교를 가져서 마음의 위로안이나 삼든지, 마음의 위로 안 되면 내가 신에게 정성 바칠 때니 신이 나에게 뭘 주시라? 힘을 주시라. 능력을 주시라. 그래서 종교라는 곳에 가서 열심히 빌고 빌었던 겁니다. 뭘 달라고 했어요? 한마디로 하면 힘 달라. 우리나라식으로 말하면 돈 달라 했어요. 왜? 돈을 가지면 힘을 가지게 되고 힘을 가지게 되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영역이 넓어지거든요. 그런데 이게 타락한 인간의 본성인 줄 모르는 거예요. 이게 세상 신이 속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죄로 인하여 힘을 더 가지려고 추구하는 것이 죄인 줄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 힘을 가지려고 정말 세상에서 열심히 노력해요. 불법적으로도 힘을 가지려고 해요. 이게 안 되니까 교회 나와서 또는 절에 가서 어디에 가서 빌고 비는 거예요. 신이시여, 내가 정성을 바칠 테니 나에게 힘 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해요. 내 마음대로 되면 기쁜 줄 알아요. 그런데 인간이 힘을 가지고 권력을 가져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영역이 넓어지고 그게 만약 성취를 딱 했다. 성취되는 순간 더 큰 허무감이 몰려오기 때문에 더 큰 쾌락을 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악순환에서 못 벗어나요, 인간들은. 그러니까 불행해요. 그래서 이 세상은 성과주의입니다. 업적주의예요. 성과를 많이 베풀기, 성과를 많이 가지기 위해서 관용을 베풀면 안 돼요. 짓밟아야 돼요. 이겨야 돼요. 약한 자 배려하면 안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리라. 관용을 베풀려고 하면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빨리 성장하는 데 방해가 되니까 관용 안 베풀고 짓밟아버려야 돼요. 그래서 내가 성과를 올리고 어떤 업적을 올렸을 때에 보너스가 많이 나와요. 특혜가 주어서 승진이 빨리 됩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양심의 가책이 돼요. 내가 힘을 느껴서 업적을 해서 달려갔지만 참된 기쁨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트레스가 쌓이죠. 그 스트레스를 과도한 쾌락으로 푸는 겁니다. 여러분들 중고등학생들 왜 폰에 빠지는지 아세요? 여러분들 스트레스가 많아서 그래요. 그 스트레스를 밤새도록 이거 하면서 푸는 거예요. 근데 그거 하고 나면 행복해요? 만렙 받으면 행복해요? 더 허무해요. 만렙 받는 순간 다른 데서 또 만렙 올라가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건 아무리 여러분들 평생을 해도 여러분 안에 진정한 기쁨을 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꾸만 과도한 쾌락에 빠지는 이유가 참된 기쁨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바울사도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어요. 언제 사형될지도 모르는데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들이요. 주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항상 기뻐하십시오. 내가 다시 말하는데 기뻐하십시오. 왜 그래요? 감옥에 갇혀서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사람이 왜 우리 보고 항상 기뻐하라 그래요?
그게 도대체 무슨 내용이요?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뻐한다라는 것은 내가 힘을 가져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영역이 늘어남으로 기뻐하는 게 전혀 아닙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종교를 찾는 이유가 신에게 정성을 바쳐서 내가 힘을 더 가져서 내 뜻을 이루는 일에 확장시키려고 하면요, 이건 종교라 그래요. 근데 종교와 복음은 전혀 다릅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의 뜻을 무너뜨리고 주님의 뜻을 우리 안에 이루어내십니다. 다시요, 종교는 신에게 정성 바쳐서 내 힘을 많이 가져서 내가 원하는 대로 뭔가 이루어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은 전혀 달라요. 복음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십자가로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우리와 함께 예수님께서 우리 보고 함께 죽자는 겁니다. 너의 그 뜻들, 옛날에 예수를 믿기 전에 가졌던 그 뜻들이 죽어지고 깨어지고 무너지고 그리스도의 뜻,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것, 이걸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오신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복음을 믿는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의 뜻들이 무너지고 주님의 뜻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만유의 주제이심을 믿는 겁니다. 만유라는 것은 보이는 것이나 보이지 않는 것이나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들이나 모든 것들을 다 예수님이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모든 만물들은 우리 뜻대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만물이 주에게서 왔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가요. 이게 로마서 11장 36절 말씀이거든요. 오늘 중고등학생 여러분들이 여기 예배당에 앉아있는 거, 이거요, 주님의 손길이에요. 여러분들의 엄마 아빠를 예수 믿게 해서 여러분들 여기 앉혀놓는 것은 엄마 아빠의 능력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만물이 주에게서 왔고 주님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내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원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는 것이 예수님을 믿습니다라는 말이에요. 자, 다시요. 예수님을 믿습니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라고요? 주님의 뜻이 내 안에 이루어지는 것을 믿습니다라는 것이, 그게 예수를 믿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 이 세상 모든 만물들은 다 누구 뜻대로 돌아가고 있어요, 지금? 주님의 뜻대로 돌아가요. 참새 한 마리 떨어지는 것도 주님 허락하지 않으면 안 떨어져요. 지금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싱가포르에서? 예, 김정은 씨하고, 그거 안 갑니까, 김정은 씨? 트럼프하고 만나요. 갑자기 내일 또 안 만날래? 이럴 수도 있죠. 여러분, 거기에 우리는 일희일비 할 게 없어요. 만물이 다 누구 뜻대로 돌아가요? 주의 뜻대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렇다면 정말 만세가 주님의 뜻대로 돌아감을 믿는다면 우리가 예수 믿으면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거죠. 내 감정과 내 상황과 상관없이 주의 뜻대로 돌아간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은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이거 힘들죠. 아니, 나는 성공하고 높아지고 힘을 가지고 싶고 내 마음대로 할 영역이 늘어나는 것을 좋아했는데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너 나와 함께 죽자고 찾아오시는 그분이에요. 그분이 우리에게 오셔서 영원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우리 안에 이루시기 위해서 오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 안에 오시면 우리의 뜻들이 무너지고 주님의 뜻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정말로 성령으로 인하여 예수를 믿게 되면 항상 기뻐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건 주께서 항상 기뻐하라 해놓고 야, 안 기뻐도 기뻐해. 안 기뻐도 기뻐해. 이 말씀이 아니에요. 정말 주님의 뜻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것이 그게 예수 믿는 내용이라면 주님은 지금도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고 빈틈없이 자기의 뜻을 이루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 뜻대로 되는 일이 하나도 없을지라도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은 자기 뜻을 다 이루어가고 계시고 이미 십자로 다 이루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면서 우리는 뭐 할 수 있어요? 기뻐할 수 있는 것. 이거 인간으로는 사실 불가능해요. 그래서 성경의 모든 명령은 항상 기뻐라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참된 기쁨을 만들어내겠다는 주님의 의지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나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세상 만사가 내 뜻대로 안 되어도 주님의 뜻대로 되기에 기뻐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을 어떤 사람이라 그래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아, 옆에 사람 얼굴 표정을 한번 봐야 돼. 이럴 때 한번 둘러보세요. 이럴 때 도대체 당신 예수 믿는 사람 맞습니까? 왜 그래 얼굴에 기쁨이 없어요?
평안이 없어요. 두 사람 지금 결혼식을 앞두고 기쁜 것 같아. 둘이 보고 막 생글생글 웃는데 예수 믿는 기쁨보다도 이제 며칠만 있으면 결혼할 거야 하는 것 때문에 막 생글생글 정말 웃고 있어요 지금. 그런 기쁨 말고 물론 그거 기뻐할 수 있지만 정말 그리스도에서 영원히 기뻐할 수 있는 것. 오늘 이걸 좀 말씀드리려고 해요. 그럼 빌립보 교회는 외부의 핍박이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다 핍박을 받았어요. 외부의 핍박이 있어요. 내부적으로는요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들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또 요디아하고 순두개는요 여집사 같아요. 서로 다투고 있어요. 그런데도 바울사도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합니다. 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합니까? 그것은 주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고 주 안에서 무슨 일을 주께서 이루실지를 알기에 바울은 항상 기뻐하라고 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할 가장 가까운 구절이 뭐냐 하면 지난주에 본 말씀이에요. 빌립보서 4장, 빌립보서 4장 3절 보십시오.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네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렌맨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를 돕으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지금 외부의 핍박이 오고 안에는 십자가의 원수들이 방해하고 또 내부적으로 유오드야 순두개 같은 사람들의 교회에서 다투어서 시끌시끌해요. 그럼 빌립보 교회 사람 그렇게 많지 않아요. 많아도 수십 명이올 거예요. 그런 교회가 서로 막 다투고 있는 거죠. 그랬을 때에 하나도 기뻐할 상황이 아니에요. 근데 바울서는 어떻게 말하라고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그 가장 가까운 이유가 뭐예요? 너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는 말은 지난번에 본 20절, 3장 20절 보십시오. 생명책이,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 그러면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다는 것은 예수 믿는 거예요? 복음을 듣고 복음을 믿는 거예요. 그 복음에 협력하는 자들, 그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거죠.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됐다는 말은 20절, 3장 20절, 2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려.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은 시민권이 어디에 있다고요? 하늘에 있어요. 하늘에 있어요.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겁니다. 그 주 예수 그리스도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할 수 있는 역사로 이 모든 만물이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눈에는 안 보여요, 그게. 성경에는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세상은 무릎을 안 꿇어요, 만물이.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만 무릎을 꿇는 거예요. 아까 찬양대 찬양한 내용은 그래요. 한 죄 많은 여인이 예수님의 발 앞에 가서 눈물로 발을 씻기고 머리카락으로 그 발을 닦고 그 발에 향유컵을 깨뜨려서 붓고는 그 발에 입 맞추기를 쉬지 않았어요. 왜 그랬어요? 이 여자가, 죄 많은 여자가 자기의 많은 죄가 용서받았거든요. 자기 많은 죄가 용서받으니까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하나도 안 들려요. 그 사랑하는 예수님의 발을 끌어안고 입 맞추기를 쉬지 않는 거죠. 이게 진짜 기뻐하는 거죠. 야, 저 여자 저거 장녀 아니냐? 저 죄 많은 여인 아니냐? 어떻게 저 남자들 있는 데 가서 예수의 발에 끌어안고 입을 맞추느냐고. 여러분, 이 여인은 용서받았기 때문에, 많이 용서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많이 사랑하는 거예요. 그 기쁨을 누가 빼앗아 가요? 세상 사람들의 손가락 한다고요? 그게 기쁨을 빼앗아 갈 수 없는 거예요. 이게 진짜 기쁨이거든요. 이게 생명체 이름이 기록된 사람이고 이들이 시민권이 하늘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은요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다시 오실 때에 만물을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데 그 놀라운 능력으로 우리의 이 낮은 몸, 이런 병든 사람들 많이 있어요. 아픈 사람 있어요. 죽어가고 있어요. 우리가 다 늙고 병들고 죽어가요. 그런데 이 낮은 몸을 그리스도의 영광의 몸, 부활하셔서 땅에 계시는 그 몸이 아닌 정말 영광을 얻으신 그 찬란한 영광 중에 계신 그 그리스도,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이 변화세 보던 그 그리스도의 영광, 구약의 다니엘, 엘리야 또는 에스겔이 본 그 영광의 주님,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 보았던 그 영광의 주님, 죽임당한 어린 양의 그 영광의 주님, 그 영광의 주님의 모습으로 우리를 어떻게 해요? 변화시켜 주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함께 그 교독했던 87번 한 번 더 보십시오. 찬송가에 있는 87번, 교독문 87번.
다음 주부터 다시 일본으로 돌아갈 겁니다. 요한계시록 끝이니까요. 자,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그러니까 처음 하늘과 처음 땅, 지금 보이는 하늘과 땅 안에 일어나 온갖 슬픔과 눈물과 고통들이 없는 거예요. 그 새하늘과 새 땅, 그 그리스도의 영광의 날에. 또 내가 보며 거룩한 성 새 예루살림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해 단장한 것 같더라. 이 성 새 예루살림이라는 것은 신부예요. 그리스도의 신부들이에요. 신랑을 맞이하는 신부들이란 말이죠.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그 안에 자기 백성들과 함께 사시기 위해서 천지를 창조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사는 거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지금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있는 거예요. 세상이 볼 때는 네가 뭐 달라졌는다 할지 몰라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에 죽으신 그 예수님을 믿으면 3일 만에 부활하셨잖아요. 승천하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 놀라운 그리스도의 능력이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도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부활하고 함께 하늘에 앉혀져 놓았다라고 말씀해요. 이게 에베소 1장과 2장에 나오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것은 우리는 시민권이 어디에 있어요? 하늘에 앉아 있어요. 눈에는 안 보여요. 어디에 나와 있어요? 이 기록된 말씀에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로부터 예수 그리스도 오실 때에 우리의 이 낮은 몸은 이 신체적인 약함만이 아니라 우리의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분란이 일어나요. 빌립보 교회 안에 싸움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기뻐하라는 이유는 우리가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면 거기로부터 누가 오세요? 예수 그리스도 영광 중에 오실 때에 우리도 그 영광의 몸의 형체같이 변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지금 바울은 뭐라고 하는 겁니까? 기뻐하라, 기뻐하라. 그러면 도대체 바울 사도가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기뻐하라고 하는 이유들을 빌립보서에서 무려 16번이나 나오는데요. 그 중에 몇 곳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3절 보십시오. 빌립보서 3장 1절. 빌립보서 1장 3절에서 5절입니다. 빌립보서 1장 3절에서 5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바울이 빌립보교회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지금 뭐 오랜 시간이 지나고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빌립보교회와 바울 사이에는 복음의 교제가 있는 거죠. 서로 기도합니다. 또 빌립보교회가 바울에게 연보를 보내요. 또 빌립보에서 사람을 바울에게 보냅니다. 이런 교제로 인하여 빌립보 교회의 교인들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하는 이유가 뭐예요? 복음 안에서 교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요 뭐 친구를 찾아가고 뭐 개모임을 하고 그거 영원한 기쁨 돼요? 아니요. 거기에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말씀 듣는 것보다 그런 데 더 기쁨이 있다면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기쁨을 맛보지 못해서 그래요. 그거 그만두라. 거기서 그만두시는 거 아니에요. 우리 학생들이요 게임 막 하는 거 게임보다 더 재밌는 것을 주면 게임 안 해요. 그 게임보다 더 재밌는 것을 주면 게임을 안 할 거예요. 근데 그 게임보다 더 재밌는 게 뭐예요? 예수 믿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안 들어왔기에 이거 안 재미가 없어요. 근데 어른들도 마찬가지거든요.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저 경기도에서 전에 한 네 분이 수요일 저녁에 오신 분이 계세요. 술 오셨다가 금요 성경호까지 하고 올라가셨는데 그래서 2박 3일 동안 있었어요. 수요일 교제하고 또 이렇게 금요일 교제하려고요. 이분들이 설교를 듣고 왜 여기까지 찾아왔냐면 목사님은 설교할 때 생글생글 웃더래. 기쁘잖아요. 복음 전하는 것은. 아, 힘 빠지네. 그러니까 제가 막 심각하게 이게 아니라
진짜 아니 예수 믿는 것보다 더 기쁜 게 어디 있어요? 이 분위기를 그래 몰아가야 됩니까 지금 제가? 기뻐하십시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그걸 보고 찾아왔다란 말이에요. 처음에 복음을 들으니까 좀 우울했대요. 왜 복음 우울해하고 어떻게 듣다 보니까 너무 생글생글 웃어서 왔다 그러는데, 근데요 사실 그 외부의 사람들 우리에게 와보면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들 얼굴에 참 평안하고 기쁨이 많이 넘친다고. 자기를 몰라요 우리는 잘. 다른 사람들 보면 그렇다고 해요. 자,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에요? 복음의 교제가 있기 때문에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두 번째 1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면 무엇이냐? 그 치료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라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건 이미 말씀드렸기 때문에 바울이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갇힌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을 좀 시기하는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야, 바울이 감옥에 갇힌 것은 뭔가 하는 게 뭐 잘못한 게 있어서 감옥에 갇혔을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더 바른 거야. 우리가 더 하나님의 능력자야 하고 열심히 전도하러 다니는 거예요. 좀 시기심으로 전도해요. 순수하지 못한 마음으로 전도를 해요. 그런데 그들이 전하는 내용이 다른 복음이 아니라면, 다른 예수 다른 영이 아니라면 자기는 기뻐하겠다 이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가운데서 저한테 여러분의 목사님 얘기를 해요. 목사님 이분은 어떠세요? 이분은 방향성이 어떠세요? 물어요. 제가 어떻게 다 알 수 있을까요? 제가 볼 때는 그분이 저와 방향성이 같습니다라고 해줘요. 이야기를 뭐 메일로도 뭐 문자로 오면 그렇게 얘기해줘요. 그러면 그분이 때로는 저를 욕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나 괜찮습니다. 적어도 우리가 인간이 전적으로 타락했고 전적으로 십자의 공로로만 의롭다를 받는다면 저는 교제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이 복음 전에서 복음의 방향성이 같다면 저는 기뻐할 수 있어요. 바울은요 지금 순수하지 못하게 막 복음 전하는데 그래도 누가 증거되므로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그것 때문에 나는 기뻐하고 또 기뻐한다는 거예요. 이게 이 말씀 들을 때 그랬잖아요. 얼마나 자기 부인이 되었으면 그랬을까요? 얼마나 자기 부인이 되었으면 여러분들 가운데 그럴 수 있어요. 목사님, 저는 이제부터 목사님 설교 안 듣겠습니다. 왜요? 그런데 내가 어떤 목사님 설교를 들어보니까 그분이 훨씬 복음을 잘 전하고 계세요. 오, 기쁩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럴 수 있을까요, 제가? 아, 섭섭할 거예요. 지금까지 그러면 뭐야? 그런데 바울은 정말 그래요. 정말. 정말 기뻐한단 말이에요. 저는 이 마음 가지기를 기도해요. 이거 보면서. 우리가 정말 그래서 그분을 가르친다면, 또 뭐 울산에서 매일 어떤 분이 오신 분이 계세요. 그래서 설교를 듣고 있는데 또 어떤 분 소개를 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예, 내가 그분 설교를 몇 개 들었습니다. 앞으로 좀 들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메일을 보내놓고 미안했던지 딱 지우려고 들어와 보니까 벌써 제가 다 읽었던 거예요. 답을 줬어요. 지울 수도 없네요. 하고 감사합니다 하고 교제가 돼. 얼마든지 교제합시다. 오십시오. 교제할 수 있습니다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여러분 진짜 복음에 함께 방향을 바라보고 간다면 그 얼마든지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 오고 안 오고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나를 따르고 안 따르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같은 방향을 가르친다면 여러분 수많은 손가락들이에요. 어떻게 내만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그게 이단입니다. 내만 바로 예수를 알고 내만 바로 복음 전한다. 그게 이단이에요. 내만 안 들으면 너희들 다 엉터리다. 그게 이단의 특징들이 다 그래요. 우리는 단지 수백 개의 손가락 십자가로부터 물론 구약의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여 그리스도를 다 증거했지만 십자가로 예수님께서 다 이루시고 성령을 부어주시고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오늘 2000년이 되었어요. 2000년 동안 예수의 십자가를 가르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십자가를 설명할 때 어떤 사람이 희생이라고 설명해요. 어떤 사람은 교환이라고 설명을 해요. 마틴 루터는 교환이라고 그래요. 생명을 주고 죽음을 교환해갔단 말이에요. 또는 총괄갱신이라고 그래요. 나눔과 짊어짐이라고 그래요. 대속이라고 그래요. 회개라고 그래요. 그 수많은 십자가를 증거한 자들이 그렇게 다 말했지만 수백 개 수천 개의 손가락이 그리스도를 가르쳤지만 그들이 다 부족해요. 그리스도께서 오고 오시는 그날까지 또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자들이 나올 것이지만 다 부족해요. 하나의 손가락들일 뿐이에요. 손가락들.
믿음의 창시자요 온전하게 하신 예수를 바라보십시오. 그분께서 지금 우리에게 일하러 오셨고 우리 안에 오셔서 일하고 계십니다. 그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그렇게 복음 전하면 그건 얼마든지 기뻐하고 교제할 수 있는 사람들이죠. 그냥 바울은 그들로 인하여 오히려 기뻐한다라고 말합니다. 왜요? 그리스도가 증거되기 때문에. 2장 4절입니다. 2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 아니라 또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이 바울이 갑자기 왜 이래요? 자기 기쁨을 충만하라 그래요? 아니에요. 바울은 사도예요. 사도이기 때문에 바울의 말을 듣는 것은 누구의 말을 듣는 거죠? 그리스도의 일을 듣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말을 듣는 거죠. 그래서 자기를 기쁘게 하는 말은 곧 그리스도를 기쁘게 하라는 말입니다. 그게 무슨 내용입니까? 2장 1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근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참 좋은 내용이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교제하는 거예요. 근면하고 사랑, 위로, 성령, 긍휼, 자비 얼마나 좋은 일이 있습니까? 그런데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이 낮은 몸, 이 약하고 악한 몸 안에 사는 우리들은 시기와 다툼이 있는 거죠. 그러므로 그러한 일이 있을 때에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를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봐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이게 바울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이 아니잖아요. 사도로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거죠. 이게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사는 것이라고 빌립보서 2장에 쭉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2장 13절 보겠습니다. 2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시느니라.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가장 분명한 내용이죠.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누구 기쁘신 뜻을 위해서?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 안에 소원을 두고 일하고 계세요.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소원이 뭘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뭘 기뻐하실까요? 다시 묻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뭘 기뻐하실까요? 우리 안에 마음의 소원을 딱 자기가 기뻐하는 소원을 딱 두세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소원을 우리 마음에 딱 담아두세요. 근데 이걸 잘못 해석하면 이래요. 야, 내 마음에 소원이 하나 있다. 이거 누가 준 소원이다? 하나님 준 소원이다. 비전이다. 이걸 이뤄내야지 라고 하는데 그건 탐심이에요. 우리 안에 소원은 날마다 일어나요. 그런데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두신 소원 그게 뭘까요? 자, 예, 답이 나왔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 그럼 우리 안에 하나님의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데 그게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에요. 그게 뭐냐라고 하면요, 요한복음 내에 다 나와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십자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분이 우리에게 성령 부어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즉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예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요?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하나님의 약속을 다 이루셨습니다. 십자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런 자들은 이미 하나님의 기쁘신 소원이 우리 안에 담기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를 믿고 그 예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이게 영생이라 그래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뭐하는 거예요? 아는 게 영생이라. 여러분 아까 얘기했죠? 우리 아이들이 막 게임에 빠져있는데 게임보다 더 재미있는 것 주면 게임 안 해요. 게임보다 더 재밌는 게 뭐예요? 이 여자친구 생기면요. 여자친구가 나 게임하는 거 싫은데 이러면 남자 당장 끌어버립니다. 여자친구를 소개해 줘야 되겠어요. 남학생들에게. 우리 여학생들에게는 자기가 좋아하는 거 있으면 진짜 좋아하는 오빠에 생기면 나 그거 싫은데 하면 딱 안 한다니까. 그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세요. 예수님을 알고 예수를 믿는 것이 진짜 기쁨이에요. 이게 영원한 기쁨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그 소원을 두고 행하시기 때문에 결국 우리는 기뻐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2장 28절 보십시오. 2장 28절.
그러므로 내가 더욱 급히 그를 보낸 것은 너희로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내 근심도 덜려함이니라. 이름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 여기라.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라. 그러니까 에바브로가 빌립보 교회에서 바울에게 보내었어요. 그런데 병이 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되게 걱정을 하죠, 빌립보 교회가. 그런데 하나님께서 참 도와주셔서 병이 나았어요. 그래서 빌립보 교회에 에바브로를 보내서 바울이 하는 말이, 내가 그를, 너희로 그를 다시 보게 해서 기뻐하게 하겠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이 에바브로를 어떻게 영접하라고요?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라. 왜요?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아끼지 않고 간 사람이다 라고 하기 때문에 그걸 기쁨으로 영접하라 그럽니다. 3장 1절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읍시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에게는 안전하니라. 아, 주 안에 또 기뻐하래요. 왜 기뻐하라 합니까? 여기에 모든 박해가 있어요. 개들이 나옵니다. 이들은 율법주의자예요. 할례를 행하여야 된다고 하는 자들이 나옵니다. 그런 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뻐하라는 거죠. 왜? 이 핍박조차 온갖 이단의 요란함 속에서도 주 안에 있는 이 기쁨을 끊을 수가 없기 때문에 기뻐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5장 41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자, 예수님이 십자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성령이 임했습니다. 이제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는데 이렇게 복음 전하죠.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다. 그러니까 큰일 났죠. 예수를 사형 언도로 결의한 사람들이 누구예요? 산헤드린 공회예요. 물론 한두 사람 반대한 사람 있지만 산헤드린 공회가 예수 죽이로 결의했어요. 그럼 우리 창원시로 좁혀서 생각해 봅시다. 창원시 의회가 있거든요. 창원시 의회에서 예수를 죽이기로 결의했다고 합시다. 죽이기로. 그래서 창원시 의회가 결의로 해서 예수를 죽여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예수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령 임한 사도들이 너희가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다시 살리시고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했다 하고라고 하면 누가 제일 반대할까요? 창원시 의회 의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산헤드린 공회 의원들이 이 사도들을 잡아가지고 야! 너 예수 이름 말하지 마. 예수 이름 전도하지 마. 너 예수 이름 전하면 너 유대교에서 출애시켜? 너 재판할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 베드로와 사도들은 뭐라고 그럽니까? 우리가 사람의 말 듣는 것이 좋은지 하나님의 말 듣는 것이 좋은지 생각해봐라. 그러니까 어쩔 수 없어요. 뭐 나를 때부터 안전히 이러고 난 사건이 있으니까 위협하고 보내죠. 위협하고. 그래서 나오면서 이들이 하는 말이 이래요. 우와,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이런 핍박을 다 받다니 너무 기쁘다. 같이 따라합시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핍박을 받으니 너무 기쁘다. 이게 진짜 기쁨이거든요. 이건요, 세상이 줄 수도 없고 감당할 수 없는 기쁨이거든요.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얼마나 기쁜지. 저도 조그마한 핍박 와요. 조그마한 핍박. 그래서 진짜 기쁘더라고요. 처음에 막 귀찮기도 하고 그렇던데, 아, 기쁘더라고요. 아,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복음 전한 것 때문에 이런 핍박이 온다는 것이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근데 요즘 핍박이 안 와서 좀 기쁨이 덜해요, 지금. 2차전으로 가야 되는데 아직도 연락이 안 왔어, 지금. 데살로니가 전서 1장 5절에서 7절 그냥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런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니아와 아가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그러면 성령의 큰 확신으로 복음 전했다니까 막 표적 기적 능력이 나타난 걸로 알아요. 그게 아니에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대요.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지금 환난이 싹 사라진 게 아닙니다. 데살로니가에게 어려움이 많았어요. 그런데 많은 환난 가운데서도 말씀을 기쁨으로 받아요. 이게 누구의 역사예요? 성령의 역사예요. 이게 성령의 역사는
환난 가운데서도 그 복음 듣는 것으로 인하여 기뻐하더라 이 말이죠. 예수 믿고 나서 환난 싹 바뀌어진 거 아니라 이 말입니다. 환난 중에도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는 이것이 참으로 성령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4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뭐 한다 그랬어요? 새 것으로 먹고 마신다 그랬거든요. 새 것으로. 근데 왜 여기서는 이래요? 이 말씀은 바로 복음을 들은 자들에게 또 율법주의자들이 와서 너 장어 먹으면 안 돼. 어제 사회수선대 장어 먹었어요. 너 장어 먹으면 안 돼. 이건 율법에 금하는 거야. 이렇게 말하니까 바울이 하나님의 나라는 장어를 먹고 안 먹고 그런 나라가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 먹고 마신다는 것은 새 것으로 먹고 마시는 거예요. 그래서 장어 먹고 안 먹고 이걸 가지고 막 율법으로 정지하니까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먹고 마시는 것으로 구별돼서 가는 그런 나라가 아니고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럼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는 것은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겁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율법의 행위가 아닌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 의롭다함을 받고 나니까 뭐가 와요? 우리 마음에 평강이 와요. 여러분 하나님은 뭐에 대해서 심판하세요? 불의에 대해서 심판하세요? 모든 죄가 불입니다. 모든 죄가 불이에요. 큰 죄 작은 죄 없어요. 단 한 개로 한 개만 불의를 행해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해요. 이게 로마서에 나와요.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자들에게 쏟아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는 불의에 나오는 거죠. 우리가 불의를 하나라도 행하면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는데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를 믿음으로 내가 의롭다함을 받으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나에게 쏟아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진노가 십자가로 쏟아지고 그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대신 받으신 그분은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용서를 주고 계세요. 다시는 정죄가 없습니다. 이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나니까 하나님과 내 사이가 원수가 아니라 뭐가 돼요? 평강이야, 평강. 유대인과 이방인의 원수처럼 지내서요. 정말 십자가가 들어오니까 유대인과 이방인이 평강이 주어져요. 진짜 우리가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에게 있다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이라면 하나님과 우리가 평강이 일어나고 그게 샬롬이거든요. 이웃과 이웃이 평강이 일어나요. 고아 과부 나그네를 돌보게 되는 거죠. 빈익빈 부익부가 사라지는 거예요. 강한 자와 약한 자가 함께 지낼 수 있는 거죠. 사자와 어린 양이 함께 놀 수 있는 곳. 독사의 굴에 어린애가 손 넣고 장난쳐도 물지 않는, 다시는 해함과 상이 없는 나라. 그게 믿음으로 의롭다를 받는 나라이고, 그 믿음으로 의롭다를 받는 나라에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평강이 일어나고, 이웃과 이웃 사이에 평강이 일어나는 것. 그러니까 뭐가 일어나요? 참된 기쁨. 그게 희락이라 그래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럼 적어도 교회라는 것은 믿음으로 의롭다를 받았기 때문에 평강이 일어나고 그 평강으로 인하여 좀 부부 사이도 좀 평강이 있게 되고 좀 기쁨이 있고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애들한테 물어보십시오. 요새 우리가 부부가 지금 평강한지 안 하는지 희락한지 안 하는지. 그러니까 참말로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의롭다를 받으면 평강과 희락, 이게 무슨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 참된 기쁨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란 말이에요. 이제 조금 크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넓은 시각으로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보시기 좋았다 그랬거든요. 참 보기에 좋다. 하나님이 기뻐하셨어요. 그런데 뭐가 들어와요? 죄가 들어와죠. 죄로 인해 타락합니다. 타락하니까 아담과 하와는 스스로 자기 수치를 가려요. 이게 인류의 역사입니다. 자기 수치를 가리는 거. 돈으로 처벌하고 권력으로 처벌하고, 미안합니다 이런 표현을 써서 좀 유리하게, 또 아니면 이런 걸로 바르고 뭐 온갖 것으로 우리가 자기를 치자는 게 이게 하나님 앞에서 타락한 인간, 부끄러워서 스스로 수치를 가는 인류의 역사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무화과 잎을 벗기시고 가죽옷을 입혀주세요. 가죽옷을 입히려면 정결한 짐승이 희생되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양으로 봐요. 부드러운 양 가죽으로 입혀주세요. 그건 이미 그리스도의 복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우리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가려주는 이야기가 에덴 동산에서 다 나오죠. 비록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은 계속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키는 이유가 있어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그들,
그래서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약속은 계속되어 아브라함이 약속하거든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약속하기를 너의 후손들이 4대 만에 애굽에서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리라. 그래서 애굽에서 어린 양의 구속받아 나온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자기 뭐 삼으려고요? 처소. 하나님의 자기 거처 삼으려고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집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기쁨의 근원 되시는 그분이 우리 안에서 사시면 우리는 뭘 누릴 수밖에 없어요? 기쁨을 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요, 다시는 애통이나 슬픔이나 곡하는 것이나 이전 것은 지나간 거예요. 기쁨의 근원 되시는 그분이 우리 안에 와서 사시겠대요. 우리는 죄로 인하여 슬픔과 죽음과 고난과 고통과 차별과 시기와 질투 속에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예수의 피로 구속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집이 되는 거예요. 더 구체적으로 하면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거예요. 이게 영원한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래서 천지를 창조하신 것은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그할 처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만들어내시기 위해서 천지를 창조하신 거고 사람을 만드신 겁니다. 이 하나님의 영원한 뜻을 알게 되면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 아, 이 하나님의 뜻이 이런 거군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사시는 거군요.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기쁨의 근원이시고 평강의 근원이신 그분이 우리 안에 사시는 거군요. 그러면 이걸 이 땅에서 맛보고 누리고 나누는 것이 뭐예요? 교회예요. 교회는 이 이야기 외에 할 이야기가 없어요. 교회는 이 이야기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내신 하나님의 영원한 뜻들 그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우리에게 자신의 생명을 주시고 나눠주시고 영원한 하늘에 속한 것들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 이걸 말하고 받고 누리며 베풀며 흘려보내는 것 이거 외에 교회에서 할 말은 없어요. 할 이야기 없어요. 나머지 것들은 세상이 다 해요. 여러분 정치가들 말 들어보세요. 정치가들 세상을 전부 천국으로 만들겠대. 지상낙으로는 다 만들 것 같아요. 그 사람들 다 공약 다 이루어지면. 여러분 성가는 사람들 공약 낸 사람이 23%밖에 안 돼요. 공약을 제대로 낸 사람이 23%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뭐하러 나오세요? 공약도 하나 없이 왜 나왔어요? 뭐하러 나왔어요? 권력 가지러 온 거예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어떤 기쁨을 누리는지 아십니까? 이 영원한 방금 제가 크게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내용들은요. 이미 하나님께서 영원하신 아버지의 뜻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위해서 이러면 에덴 동산에서는요. 아담과 하와가 있을 때 타락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늘 그들과 함께 사셨잖아요. 그런데 타락으로 인해 분리된 이 우리들의 모습이 그리스도의 출애굽을 통하여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구속받고 하나님의 집이 되는 거죠.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거죠. 이걸 그림처럼 보여주는 게 요한계시록의 이야기입니다. 그럼 뭐 황금보석 꿈인지 그런데 현혹되지 마시고 우리가 그리스도 내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사는 이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에 말씀하시죠.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다. 내가 떠나가야 처소를 만든다. 그 처소는 성령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게 되면 그날에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을 알 뿐 아니라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어떻게요? 성령이 임하면. 성령이 임하게 되면 성경의 말씀이 믿어져요. 와, 내 안에 누가 오셨다고요? 예수님이 오셨구나. 기쁨의 근원 되신 그분이 오셨구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거죠. 이게 하나님 안에 거하는 거라고 알리라. 이게 성령이 임하게 되면 보증금이라 그랬어요. 보증금. 그 이 보증을 받은 자는요. 아직도 얼굴과 얼굴을 보는 거 아니잖아요. 보증금을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금요일 성경 모을 때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들 100억짜리 건물을 누가 한다 준다고 합시다. 100억은 너무 작더라 요즘. 500억 누가 우리 청년 중에 한 명이 그랬어요. 한 500억 주면은 내가 450억은 헌금하고 50억은 자기 챙기겠다 그러던데. 한 500억 여러분들 건물을 부동산 등기 등본을 하나 여러분들이 주었어요. 자, 뭐요? 500억짜리. 자, 여러분들은 이걸 몰라요. 제 안에 뭐가 있어요? 너무 천박한 비유를 들어서 죄송합니다. 이 뭐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 살다 보니까 이렇게 예를 들어야 좀 리얼하게 와닿죠? 자, 저는 지금
사택에 사니까 뭐 전세집도 하나 없는데 너무 싱글벙글 기쁘게 사는 거예요. 사람들이 당신 왜 그렇게 기쁘게 살아요? 어찌 알았지? 근데 이건 종이 쪼가리거든요. 보증서예요. 근데 이 보증으로 오신 분이 누구예요? 성령이세요. 성령. 성령은 하나님이시거든요. 부도 내요 안 내요? 안 내요. 부도 안 내요. 성령은 하나님이세요. 그냥 완벽하게 우리를 그 완성의 세계로 데리고 가시고 그 영광의 날에 참여시킬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데살로니가 교회가 환난이 많은데도 말씀을 받아들여서 뭐 한다고요? 기뻐했다. 환난 가운데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 이게 보증금 받은 거예요. 이게 성령의 보증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이거는 바뀔 수가 없는 거예요. 반드시 그 영광의 날에 우리가 얼굴과 얼굴로 그 영광을 보게 될 거란 말이죠. 이걸 기쁨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이런 말을 하고 나누는 것이 의와 희롭과 평강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자들은요, 이 놀라운 처소, 영원한 처소를 약속으로 받은 자들은 세상에서도 기쁨으로 살아갑니다. 나의 소유를 늘리는 기쁨이 아니라 나의 소유를 오히려 베풀고 나누는 그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자족하는 기쁨을 누리는 겁니다. 내가 높아지는 기쁨이 아니라 자기를 낮추고 남을 섬기는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거죠. 자발적인 고난의 길을 기쁨으로 갈 수 있는 자들이 하늘의 시민권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길을 가셨고 그의 사도들도 이 길을 갔습니다. 이것이 성령의 임함으로 나타나는 기쁨이에요. 고난과 핍박과 환난도 그들을 막을 수 없는 기쁨입니다. 이런 기쁨으로 관용을 나타내고 있어요. 그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 4장 5절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그럼 관용이라는 말은요, 너그럽게 용서하고 베푼다 이 말씀이거든요. 여러분들, 너그럽게 베풀고 용서할 수 있는 것은 무슨 근거로 관용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 뭐 똘레랑서? 그런 얘기 안 해요. 부자가 돼서 뭐 너희들 좀 베풀어 줄게, 그 정도가 아니에요. 왜 관용, 너그럽게 용서하고 베풀 수 있는 것은 성도에게는 딱 한 가지예요. 뭐가 있기 때문에 관용할 수 있어요?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여러분, 예수님 지금 문 밖에 서 계시거든요. 역사의 문고리를 잡고 계세요. 저는 정말 요한계시록에서 그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는 것이 정말 예수님께서 역사의 문고리를 잡고 계세요. 문을 벅벅 열면 역사는 끝나는 거예요. 근데 오래 참고 계시는 이유가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님께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문을 벌컥 열면 그게 끝이 나는 순간이거든요. 이 역사의 문고리를 잡고 계세요. 그러니까 주님은 문을 열고 벌컥 들어오실 텐데, 주님 오실 텐데, 오늘 오실 텐데, 그걸 믿는 사람이라면 용서하지 못한 사람 있으면 어떻게 해요? 큰일 나죠. 용서하지 못한 사람. 베풀지 못하면 그게 심판이 돼요. 야고보서 5장에 말세의 재물을 산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이 된다고요. 주님께서 요새 문고리를 잡고 계세요. 주께서 정말로 가까이 왔어요. 가까이 왔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관용을 안 베풀고 살 수 있어요? 너희가 서로 용서하지 않으면 나도 너희를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정말로 그래 예수를 믿나요? 용서, 베품, 지극히 당연한 삶이죠 이게. 이걸 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 안에 오신 그 성령이 기쁨으로 일을 하게 하셔요. 로마서 13장 11절입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어제 예수 믿으세요? 오늘 하루 가까워졌죠. 어제 예수 믿으세요? 오늘 하루 더 가까워졌잖아요. 10년 전에 믿으세요? 10년이나 가까워졌는데 주님 가까이 오심이 우리 문 앞에 계시는데 문을 두드리고 계세요. 문을 두드리고 계신다고요. 교회에. 주께서 가까워요. 그러니까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다는 거죠.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군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2절입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싸는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아서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십자가, 그 부끄러운 십자가 예수님께서 왜 참으셨어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는 그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의 부끄러움을 참으신 거예요. 믿음의 창시자이며 믿음의 완성자이신 예수님은 그 앞에 있는 기쁨, 그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는 거예요. 그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하나님 우편에 앉아 있는 것이 참으로 기쁨입니다. 그런데 이 기쁨의 자리에 예수님 홀로 가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과 성천,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 성령이며 예수를 믿는 자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부활하여 성천하여 하늘에 앉혀져 있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그게 보여요? 이거 스데반은 봤거든요. 바울은 봤어요, 그거에. 예수 믿는 우리가, 생명체계에 있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광의 그 보좌에 함께 앉혀있는 것을 본 거예요. 이걸 보니까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주여 저들의 죄로 용서해 주십시오. 여러분 성경이 기록된 게 진짜입니다. 사실이에요. 그래서 2000년 동안 정말 복음이 전해지지 않도록 온갖 핍박 박해를 다해도 목숨을 뛰어넘는 죽음을 불사하고 복음이 증거된 것은요, 이게 진짜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뭐 번영신학, 힘 가지라, 성공하라, 출세하라 그런 가짜 복음 아니에요. 십자가로 하나님의 약속을 다 이루신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오늘도 증거되고 그것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이 성경의 내용이 사실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보좌,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 우편에 앉아서 그 진짜 기쁨의 자리, 그 구원의 자리, 그걸 스데반에 보고 간 거예요. 돌마다 죽으면서 그걸 기뻐하면서 간 거죠. 바울이 그렇게, 베드로가 그렇게, 모든 사도들이 그 길로 갔단 말이에요. 십자가로 다 이루신 이 사실, 이 묵시 속에서 다 이루신 이 일을 지금도 이 역사 속에서는 이루고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 재림하실 때에 완성될 거예요. 정말 역사의 문구를 잡고 계세요. 이 약속을 믿고 주의 재림이 가까움을 아는 사람이라면 지금 우리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간에 뭐 할 수밖에 없어요? 기뻐할 수밖에 없어요. 이 보증금을 받았거든요. 보증금. 좋아. 좀 힘들고 어려워요 지금 상황이. 이게 제가 이렇게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약속. 마지막 말씀 예 하나 들고 마치죠. 농촌에 살다가 도시로 이사 오면요, 농촌에 살던 모든 기구들이 쓸모가 없습니다. 그리고 요셉이 애굽에서 총재했을 때 아버지가 뭐라 그래요? 다 버리고 오십시오. 다 버리고 오십시오. 그러면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연로하셔고 우리 자녀들 다 부산에 살아서 제가 아버지 어머니 이사로 밀양으로 갔어요. 이미 정리 다 하고 계세요. 다음날 이사해야 되니까 내가 오늘 가서 다음날 이사해야 되는데, 아니 시골에서 부산으로 이사 오니까 가져올 게 있어요 없어요? 다 나눠줘요. 다 나눠줘요. 관용을 막 베풀었어요. 설모 없으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은 좀 뭐 몇 천이라도 주면, 그죠? 그거 막 받으셨겠죠. 그러나 거의 다 줬어요. 낫이 필요합니까? 호미가 필요합니까? 깽이가 필요합니까? 소죽 소치 필요합니까? 예? 쟁기가 필요합니까? 뭐가 필요합니까? 아, 그름을 가져오겠어요? 그 흙간에 그름 많았거든요. 그거 어떻게 해요, 그름을? 어디 쓰려고요? 주님 나라에 가면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빈손 들고 주님의 십자가 붙들면 돼요. 그래서 주님의 그 재림이 어제보다 오늘 하루 가까워졌음을 성령을 통해서 믿는 사람이라면 지금은 여러분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면서 관용을 베풀며 사는 것이 지극히 자연스러운 거예요. 이렇게 살아 이게 아니에요. 주께서 이 기뻐진 뜻을 우리 안에 소원을 두고 이루어내실 거예요. 이런 사람이 있는 곳에는요, 의와 평강과 희락을 맛보는 천국을 맛보며 누리게 될 겁니다. 이 은혜가 정말 내가 있는 곳에, 그죠? 여러분들이 있는 곳에, 가정이든지 직장이든지 예수 믿는 여러분들이 가는 곳에 무엇을 맛보게 해야 돼요? 의와 평강과 희락. 예수를 믿음으로 어릇도를 받고 어릇도를 받고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가 평강이 주어지고 이웃과 평강이 되어지고 그러므로 참된 기쁨. 막 싱글벙글 바보처럼 웃고 사세요. 뭐 보여주면 돼요? 봐라 이거. 이게 성령의 보증금이다.
그 놀라운 기쁨의 소식이 우리의 소식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믿는 것이 참으로 기쁜 일입니다. 주의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증으로 오신 그분께서 이미 완성된 그 영광의 나라를 보여주시고 이 길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참으로 그 의와 평강과 희락을 여기서 맛보며 그 완전한 의와 희락과 평강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역사의 문고리 잡고 계십니다. 어제 믿은 것보다 오늘 더 가깝습니다. 주께서 가까이 계시기에 관용을 베풀면서 기뻐하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도록 우리에게 더욱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도록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